기운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꾸준히 넘나들고 올 하반기 개봉작 더 마블스로 할리우드 진출까지 목전에 둔 최고의 스타 박서준 씨.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23년 현재 무한 질주 중인 그의 떡잎 시절은 어땠을까요? 박서준 씨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박서준 씨의 다양한 매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듬직한 오빠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컷! 조금 어색했죠?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반전도 있답니다. 우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드림의 아이유 씨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연하의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오빠미를 발산한 그.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첫 주연작 마녀의 연애에선 무려 19살 연상의 여배우 엄정화 씨와 호흡을 맞춘 화려한 전적이 있는데요. 밝고 건강한 청년 윤동아 역을 맡은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또 박서준 씨, 저는 드라마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 첫 주연작에 대한 설렘과 20대 젊은 패기로 무장, 밝은 에너지로 대선배 엄정화 씨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그. 선배 칭찬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유의 센스를 발휘, 감동의 발언으로 엄정화 씨를 사로잡고.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까 개명을 하셔도 되실 것 같더라고요. 엄블리로. 되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드라마에 고스란히 담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주연임에도 당당하게 스타 탄생의 신호탄을 울렸던 근데요. 예, 첫 주연이에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이제 소화해야 될 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감정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녀의 연애에서 영앤 리치, 마성의 연하남 윤동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그는 이듬해 방영된 킬미 힐미로 스타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녔지만 자신의 일에 있어선 치밀한 작가 오리온으로 열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 저는 예 제가 제일 아마 빨리 캐스팅이 됐죠. 아 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들 사이에 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됐고 하지만 이렇게 방송을 이틀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촬영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잘 찍고 있고 저는 잘 될 거라고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서준 씨가 사랑받은 건 연기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카멜색 코트와 핑크색 니트, 데님 팬츠를 멋스럽게 매치한 제작 발표회 의상부터 믹스매치로 올 블랙 정장까지 여러 콘셉트의 극중 패션을 소화. 다양성을 지닌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타일 아이콘으로도 등극했습니다.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게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2015년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그는 차기작으로 첫 사극 화랑을 선택해 2016년 새로운 도약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화랑에서 선우 역할을 맡은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우라는 역할은 제 생각에는 어떤 청춘의 성장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 정말 패기 넘치게 찍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사극에 당시 30대를 앞두고 선보인 작품이었던지라 꽤 진지했던 그. 이번에 화랑이라는 사극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12월이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이제 제가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대의 마지막을 어떤 청춘물로 멋지게 장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느 작품보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자신도 있었고 또 좋은
이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정말 20대의 마지막이 좋은 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한 여러 부담감을 떨칠 수 있었던 건 함께한 또래의 배우들 덕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시절 함께한 V씨와의 우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그에게 화랑은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전작까지는 저도 막내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번에 화랑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캐스팅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캐스팅 된 친구들 보니까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동안 내가 참 의지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내 어떤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간 포지션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체감했고요. 물론 모두에게 너무 고맙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영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사실 저도 같이 작품에 참여한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게 사실이고요.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친화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가와서 물론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다가와서 물어보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아마 태영이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있거든요. 가장 저를 많이 이렇게 챙겨주신 건 서준이 형이거든요. 일단은 저의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저를 많이 봐주시고 대본도 봐주시고 이렇게 막 챙겨주셨던 형은 정말 서준이 형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네. 정말 엄청 고마운 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 폭발인 박서준 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제 소원은요? 허랑 대박나자. 와, 박수! 화랑 제작 발표회 당시 동료들의 축하 속에 30대를 시작하며 빌었던 대박의 기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 본데요. 남달랐던 떡잎에서 명실상부한 스타로 거듭난 박서준 씨의 또 다른 미래가 더없이 기대되는 밤이다. 저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서준 씨 사전에 멈춤이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드림을 향해 나아갈 모든 순간을 응원할게요.